마지막 화제의 인물은 바로 박유천 씨 사건인데요.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구속했던 여성, 결국 실형 선고받았다면서요. 허위였죠. 허위. 허위로 밝혀졌죠. 결국 이제 무고를 한 거죠. 그런데 이게 일반 인간의 무고에도 이건 굉장히 큰 생활에 또 심리적으로 트라우마를 남기는 일인데, 정말 큰 패를 끼치는 일인데, 최고의 한류 스타였는데, 그렇죠. 이 무고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격화됐고요. 예. 문제는 지금 무고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, 자, 성폭행은 없었던 것이다. 무고다. 그런데 성매매 혐의다. 네. 라고 이제 이 문제가 되면서, 박유천 씨는 다시 스타로 올라가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요. 그렇죠. 스타라고 하는 것도 수명과 연한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박유천 씨 치명상을 입었다. 네. 치명상을 입혔는데, 이건 제가 보기에는 평생 보상의 방법이 없어 보이는 없습니다. 정말 나쁜 사건으로 기억이 돼야 될것 같아요. 검찰에서 여전히 박유천 씨는 성폭력은 안 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. 다만 성매매랑 그 화대를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고 성관계를 맺어서 이게 사기다라고 지금 이 조사가 아직 결론이 짓지 맞아요.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이미지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. 특이한 것은 무고와 공갈 혐의로 이 여성에게 때 실형 2년이 나왔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남자친구들에게 더 높은 형량을 매겼습니다. 2년 6개월. 아마도 이 남자친구가 좀 꼬드겨서 주도적으로 너 이렇게 허위 사실로 고소하고 돈을 뜯는 게 공갈이잖아요. 돈을 네. 뜯는 역할은 이 남자친구가 더 주도적으로 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. 네. 재판부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동거남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. 그다음에 이제 주도적으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갈. 이제 소속사와 박유천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돈 액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한 그 공갈한 그 조폭 남자, 그뭐 신림동에 산다고 하는 그 조폭에게는 2년 6월에 실형을 선고를 했는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예. 또 특히나 지금 고소년 같은 경우에 2년이 나왔는데 일반적인 양형에 비추면 굉장히 센 양형입니다. 무고 같은 경우에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이긴 한데 네.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 그 정도 많아야 1년 6월인데 네. 2년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최영원 평가를 말씀하신 대로 아예 진짜 박유천 씨의 그 연예계 활동 자체가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 아니냐 네.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네. 보입니다. 최근에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고 범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전부 다 실형이 지금 선고가 되고 있는데 남의 일이라고 또 뭔가 돈을 좀 뜯어보려는 심산으로 그렇게 남을 무고했다가는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,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알아야 될것 같고, 박유천 씨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좀 복귀가 되는, 복권이 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내용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